뭐 다른, 다른 자, 어멍이 문두로 나오자마자 가로 열고 닫아야죠. 어멍 도치죠. 주어, 동사, 이렇게 일형식 동사는 동사가 통째로 올라오는데, 뭐, 다행히 비동사고요 도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? 수일치 해야 되죠. 자, 아티잔이 있다. 자, 장인이 있는데, 그 장인은 숙련된 거죠. 숙련시키는 게 아니라 숙련된 거죠. 뭐에 숙련이 됐어요? 자, 전치사가 있습니다. 네모 안에 뭘 쓰세요 했는데 뒤에 명사가 있네요. 자, 영어는 명사를 쓰려면 동사를 써야 명사를 쓸수 있겠죠. 전치사를 쓴 이유는 뭐야? 명사 쓰겠다는 거죠. 그럼 이 네모 안에는 동사도 들어가야 되고 명사도 들어가야 돼. 이때 필요한 게 준동사고, 자, 그러면, 명사 자리에 갈수 있는 준동사는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있죠. 전치사 다음에는 투부정사는 못 쓰니까 동명사 쓰면 되겠죠. 물론, 전치사 다음에 투 쓰는 경우 두 가지 뭐 있죠? be about, 투부정사, have a choice o u 투부정사. 그치? 이때, but이 제외하다라는 전치사잖아요. 그치? 자, 그러면, 자 ing 동그라미 치세요 동명사 라고 쓰세요 동명사 자 and 앞에 콤마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또 다른 문장을 쓰든지 아니면 3개 이상의 나열 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ing 동그라미 치세요 동명사의 나열이네요 카빙 정답 D번 그래서 병렬 구절을 묻는 문제입니다 앤드나 오 다음에 동사 류가 나오면 그리고 여기에 밑줄이 꺼져 있으면 물론 앞에 밑줄이 꺼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. 동사 류가 나오면 병렬 구조를 묻는 거다. 됐죠? 음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은 and나 o 다음에 동사류가 나오면 병렬구조를 묻는 거다.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. 알았죠? and 다음에 동사류가 나오면, 지금 동사류가 나왔잖아. 그러면, 어? 병렬구조.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d번이 틀렸습니다.